초등학교에 교무부장을 맡고 있다는 최미선 씨. 올해 51살인 최 씨는 몇 주 전 같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다녀온 직무연수에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203호로 들어가시죠? 올라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랬는데 교무가 먼저 가서 잘 수 있어요? 10시 됐다고? 일정을 마치고 시작된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자 교장의 낯뜨거운 음담 패설이 시작됐다고 한다. 전만 여자였어요. 다 남자고. 선생 같은 경우는 아들뻘이에요. 저도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막 모멸감도 느껴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얘기 왜 들어야 되나 막 이렇게 수치심이 들고 그래서 그냥 분위기 깰까 봐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서 기다려서 이제 펜션 밑에서. 교장이 여교사를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는 교사들 사이에서 꽤 유명하다고 했다. 어떻게 이제 좋은 자리 찾아가야지 그러길래 나 거기로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교장이 누구지?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그 사람 언니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니까 언니 조심해. 그 사람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여교사들 앞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돼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전화를 받은 이력까지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이 말도 저한테는. 아 그래요? 네. 어. 아유,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교육청에서 전화 왔잖아. 교장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전화 왔잖아. 아이 새끼가 막 이러면서 또 막. 교장과의 술자리가 불쾌했다는 최 씨. 그녀가 교장의 술자리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저는 교무부장이고 여잔데도 교감이 밀착해서 보필해라 모셔라 그러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다 드려야 돼요. 평소에도 회식이 있을 때면 교장의 편의를 위해 집까지 데리러 가는 건 늘 최미선 씨의 몫이었다고 한다. 바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길에서 5분인가 10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감을 통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막 압력이 들어오는데 교무가 일만 잘하면 교무냐? 그리고 술자리를 가잖아요. 그럼 네. 술 안 마신다고 또 막 압력이 들어왔어요. 교감한테. 술을 마실 줄 알면서 왜 술을 안 마셨어? 그것도 화나셨어. 그래서 제가 무조건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최 씨가 교장 앞에서 늘 저자세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녀는 현재 교감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이번 근무 평가가 나쁘면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장을 맡으면서 근무 평정 점수를 받아요. 그걸 받아야 승진을 하니까. 그래서 교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설설 길 수밖에 없어요. 노예처럼.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교감 교장이 주는 거예요. 점수를. 사건 당일 역시 그런 이유에서 술자리에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최미선 씨. 술자리가 길어지자 그녀는 교장에게 방에서 쉬실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젊은 선생님도 노시라고 하고 이제 그만 들어가 주무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술에 취한 교장을 방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최 씨. 혹시 몰라 방문을 조금 열어두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러고 인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여기를 탁 잡으면서 우리 뽀뽀나 한번 하지. 그러면서 와락 안아가지고 막 입속으로 막 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간신히 교장을 밀쳐내고서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 바로 앞에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웠어요, 거리가. 막 어떻게든 이거를 밖으로 안 새 나가게 하려고 제가 막 혀를 깨물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비명을 지르고 막 나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자책감도 굉장해요, 지금. 그날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최 씨. 그녀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남편에게 교장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한다. 아내의 고백을 들은 남편은 큰 충격에 빠졌다.
화나는 건 당연한 거고, 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나랑 벌써 26년 이상 살아왔고, 평상시에 제가 알거든요, 집사람에 대해서. 최 씨는 오랜 망설임 끝에 교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교장이 그렇게 뭐 나 때문에 막 고생이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미안해 용서해줘서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막 손을 잡고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서 제가 용서는 못해드립니다. 이제 그랬어요. 최미선 씨는 교감을 통해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그중 하나가 교장의 자진 사퇴였다. 그런데 용서를 빌던 교장이 돌연 태도를 바꿨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제게 용서를 빈 거 아닙니까? 말 됐잖아요.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니까. 저를 꽉 껴안고 혀를 막 제 입속으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력을 다해서 밀었어요. 그러면 밀고 밀어냈으면 혀를 물어뜯어버려야지. 돌아 나오는데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교장. 최미선 씨는 여자 교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교장생님이 딴 데 가셨으면 좋겠다.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냐. 둘 중에 하나는 가야지. 그러니까 나가려면 네가 나가. 이러는데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보다 못해 교장을 찾아갔던 남편은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아, 제가 그래서 진짜 네. 꾹꾹 참다가 갔어요. 네. 갔더니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너 혼자 그러는 거다. 본 사람도 없다. 증거 없다. 증거 가져와라. 이번 사건에 대해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교장은 최 씨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사죄를 했다, 뭐 무릎 꿇고 빌렸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필름이 끊긴 상황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랬으면 사과를 해야죠, 당연히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저는 그 시간에 필름이 끊긴 줄 알았던 게 그 시간에. 저 그 사람이 우리 방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방에 들어간 것이든 나온 것이든 내 방에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그런 사실이 없었다? 네, 없었어요. 최 씨가 들었다는 음담 폐설도 자신은 여교사가 없는 줄 알고 했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남자 선생님들인 줄 알고 농담을 했죠. 그 여선생님이 있으면 여선생님 입장에 그런 얘기 없이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인데 처음에 있다가 그냥 갔는지 언제까지 있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서 성적인 농담으로 교육청으로 전화를 해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말을 그런 말을 꺼내요. 여자 선생님들이 여자분들이 이제 말을 꺼내갖고 술 취하다 보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빌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고 받은 거죠. 성희롱 발언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여교사들이라는 교장. 회식 끝까지 남아 최 씨가 교장을 챙긴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감 선생님이 아마 교장 선생님 중 회식 있을 때마다 모시고 다녀 그런 모양이에요. 회식 자주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 학교 부임하면서부터 이 차는 당구치러 다녔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냥 집으로 가시죠. 회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회식, 각종 회식이 있으니까 나오고 그랬거든요. 최 씨 남편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전달 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다. 100명이 되면 그런 말, 그런 게 온다고 이제 꿈을 꿔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정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교장의 편에 섰다는 교감. 그녀는 최 씨를 위해 교장의 용서를 구원했다고 한다. 승진 면에서도 한번 사실이라면 한번 용서해라 이랬던 것도 지금 다른 학교 가서 또 교무하고 뭐 금평 받고 그 찾기가 어렵거든요. 학교 선배이자 같은 여교사로서 최 씨와 함께 문제 제기를 해줄 수는 없었을까? 내가 자기 말만 듣고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고발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안 된다.
이게 제가 해봐요. 저는 부장말만 듣고 교장선생님 증거도 없이 본 사람도 없이 없는데 고발한 정말 죽이려는 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이 같은 주변의 태도가 피해자에게 성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 거부하지 못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하지 않은 것,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피해자의 비난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피해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 자기를 마땅히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이 피해자가 훨씬 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회사가 해야 될 것 중에는 이제 1차, 2차의 어떤 재발 방지를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사건 이후 최 씨는 극심한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가 지금 이런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사실 제 신상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만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고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걱정돼서 제가 정말 용기를 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목격하셨거나 경험하셨을 직장 내 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화면에서 만나보신 최미선 씨의 경우 해당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당분간 현재의 교장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뻔뻔한 가해자의 태도보다 믿었던 주변인들의 외면이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피해자가 억울함을 가장 먼저 호소하게 되는 직장 역시 가해자인 상사의 편에 서기 일쑤라고 합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문제 삼았다가 상상해보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상사의 성추행을 공론화했다가 홀로 혹독한 후폭풍을 맞았다는 이가 있었다. 올해 28살인 윤서영 씨. 원하던 회사에 입사한 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윤 씨. 각종 스터디와 학원, 자격증 시험에 매진했던 그녀에게 작년 여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는 이 회사 입사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었다.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일 열심히 공부하고 토익도 따놔야 되지, 토익 스피킹도 따놔야 되지. 뭐 그것만 안 되나 해서 한국사 시험 같은 것도 준비했지. 1차에 붙었다고. 제약업계의 전문 마케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신입사원 연수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녀. 그런데 그 꿈은 정직원 전환 직전에 무너졌다. 지난 3월 전국 영업팀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회사의 한 임원이 서영 씨를 옆자리에 앉히고 허리와 어깨 등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분위기가 너무 정색하면 안 되잖아요. 수습 사원이니까. 그래서 아, 네. 그래서 나 높은 사람인 거 알고 있지? 내가 회사에서 1등이야. 회장 다음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죠. 웃으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는 윤 씨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고 한다. 갑자기 꽉 잡더니 나 믿지? 해서 예, 이랬어요. 이렇게 살살 빼려고 하면서 그랬더니 믿는다는 의미로 손등에 키스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안 하니까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키스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크게. 이번에는 싫습니다 이랬더니 그 어느새 와서 여기다가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손등에 머리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슴이 여기 있는데. 그녀가 손에 입맞춤 당한 직후의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윤 씨 얼굴에 손등을 내밀고 있다. 잠시 후 남성이 윤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녀가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불쾌감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뿌리치고 일어났다는 윤서영 씨. 윤 씨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불편함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습사원인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려웠던 그녀는 몇 가지 약속을 받고 싶었다고 한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해당 임원의 공개적인 사과와 그를 마주치지 않게 해줄 것, 그리고 자신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직급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단둘이 있을 때 야 미안해 잊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사과가 있겠어요. 차라리 이 사람은 제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이렇게 1대1로 한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우니까 저한테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건 발생 며칠 후 만난 자리에서 해당 임원은 윤 씨에게 사과하고 각서 내용 역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문서로 남기긴 꺼렸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이 힘들어졌다고 직감했다는 그녀.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자신의 취업을 누구보다 기뻐해준 가족들이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 근데 이제 집으로 오는 게 내. 그런 말 듣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제가 거의 쓰러졌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크게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인 딸이 절망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 부모는 회사로 찾아가 상무의 퇴사를 요구했다. 얘 상태는 그야말로 그냥 진짜 정신병원에 우리 텔레비에 보면 정신병원 정신병동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죠? 딱 그 상태예요, 애가. 저 진짜로 쫓아가서 진짜 저 이름치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사태가 확산되자 회사에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원의 징계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근신 1개월에 교양서적 10권을 읽도록 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해당 임원의 사과문이 게재됐다. 회사의 징계 내용이 공개된 다음 날 윤 씨는 임원을 형사 고소했다. 회사가 내린 처분이 보여주기식 징계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사 고소 사실이 사내에 알려지면서 윤 씨는 따돌림과 극심한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못 본 채 했고 인사는 물론 말조차 걸지 않았다고 한다. 경과 다른 날 오가랬다며?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군대를 연상케 할 만큼 강압적이고 위협적이었다. 나 얼굴 좀 보러 왔는데 너 내 모르지? 압니다. 알아? 네. 내가 부서는 좀 마음에 드냐? 네 이런 분위기 이게 마음에 들어? 어? 할 때 씨, 너 하나의 말은 좀 뻔뻔하다 생각 안 하나? 최소한 내가 좋게 얘기하려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찾아왔잖아. 어? 아 뭐라고 얘기 좀 해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좀 뻔뻔스럽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봤냐고! 딸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려 하자 가족들은 이유를 물었고 결국 윤 씨는 동료들의 따돌림과 폭언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아 진짜 이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엄마가 자꾸 회사를 나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엄마 들어보라고 좀만 더 했다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윤 씨에게 폭언을 퍼부은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다. 아니 뭐 그분들이 다 여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건은 서로 다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묘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좀 답답해서 그냥 한 소리 한 거지 뭐 특별하게 뭐라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윤 씨에게 쏟아진 폭언은 선배가 안타까워 건넨 충고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서영 씨의 퇴사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회사 계속 다니는 거야? 네. 불편하게 하고 고발하고 네가 회사 나오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말? 근데 나와 있으면 같이 얘기해도 나와 있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윤 씨는 동료들을 원망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친했던 동료들이 은밀하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 때문이다. 이들은 따돌림과 폭언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이는 윗선에서 윤 씨를 괴롭히기 위한 시나리오를 짜오도록 부서장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법률 자문까지 구한다고 했다. 회사가 그녀 스스로 퇴사하도록 몰아갔다고 한다. 여자 화장실이 남자분들 담배 피는데 창문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정말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는데 밖에서 막 얘기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뭐 어때? 내려갔다 그러니까 선배님이 그냥 울면서 나갔습니다. 이래서요. 막 이러더라고요. 내리가 아 물긴 왜 우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안 거예요. 정말 화가 났으면은 뒤에서도 욕을 해야죠. 걔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어. 걔 그만두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뒤로 원래 그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 담배 피면서. 맞아요. 근데 뒤로는 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퇴사한 직원도 당시 윤 씨가 처한 상황이 상부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위에서 시켰다고 이제 짐작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짐작이 아니라 그건 얘기했어요. 위에서 시킨 거라고. 밑에 남자 직원들한테 강하게 니네가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팀장들이 강제로 한마디로 연기를 한 거죠. 본인들이 굳이 본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들이 없었거든요. 다들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저를 내치고 싶었으면 당당하게 앞장서서 저를 잘랐어야죠. 왜 그 힘없는 월급쟁이들 한 집안의 가장들을 돈을 월급을 이용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대로 나쁜 말 하게 해가지고 자기네들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을들만 저도 수습사원이어서 저한테 을이었죠. 그 저한테 뭐라고 폭언한 사람들도 을이에요. 월급쟁이들이니까. 을하고 을만 피해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윤 씨에게 갑작스런 부서 이동 발령이 있었다고 한다. 해당 임원과 마주치지 않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윤 씨의 부서 배치를 바꾼 것이다. 거래처가 싹 다 바뀌어버리면 거래처 분석하는 것도 다시 들어가야 돼요. 사건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먼저 폭언 사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물었다. 저는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시켰을 리는 없다. 예, 네, 위에서 시켰을 리는 없다. 아, 그건 당연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지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따돌림을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어떤 관리자가. 위에서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동료들이 얘기를 해줬고 그걸 저희가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된 바 없고 뭐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한솥밥 먹고 그렇게 정말 살을 맞대면서 이 치열한 필드 현장에서 가족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도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이렇게 막 폭언을 한다? 그렇다면 동료들이 윤 씨에게 폭언을 쏟아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이런 행동 부분, 약간 좀 지나쳐 보이는 이런 듯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전 직원이 다 알게 되면서 직원들이 처음에는 동정하고 격려했던 직원들이 좀 비판하는 분위기로 직원들의 마음이 좀 바뀐 건 있습니다. 평소에 아끼던 선배들은 뭐 좀 씨를 위하는 마음에 충고 한두 마디 한 적도 있었고요. 타 부서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부당 발령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지점인데요. 네. 예, 왜 갑자기 타 부서로 발령을 보내셨습니까? 같은 공간에 상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같은 공간에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다른 부서로 보낼 수는 없으니 같은 영업부 내에서 제가 종병이 약간 저기 업무가 로드가 좀 강한데 그 로컬 그 의약사부라고 좀 약한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본인 또 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자기가 뭐 반발이 있었으면 아예 뭐 안 하겠다 할 건데 사실은 가해를 하셨던 분을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밑에 의학사부 보시는 여직원도 같은 동료들도 가해 동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배려해서 그쪽으로 준 거죠. 결국 서영 씨는 지난 7월 스스로 사표를 쓰고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현재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끔찍했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2차 피해가 제일 커요. 모든 걸 잃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뭐 사과를 받기를 해 이런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병원비를 내가 정말 받기를 해.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다면 여성들은 과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잘릴까 봐. 못할 것 같아. 문제 제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싫은 거 좀 티내면서 참 것 같아요. 아, 근데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상사라는 그것 때문에, 상사라는 직책 때문에.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성희롱 실태 조사를 보면 93%의 여성들이 성희롱을 참았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경우 자신이 업무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았다는 이들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진 건 성희롱 사건을 대하는 회사들의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피해 여직원보다 피해 직원보다 그보다 직급이 높거나 능력이 있는 그 가해자이자 상관을 회사에서는 솔직히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거나 해고를 하거나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무마를 시켜야 되고 피해자 보고 어떻게든 좀 용서해줘라, 잘못했다던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여론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이게 보호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쪽으로 푸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은 가해자거든요. 피해자 나가든 말든 뭐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남녀 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들이 해고나 부당 발령 등이 성희롱 신고 때문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급자들의 성추행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중간 관리자의 미흡한 사고 수습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는지 취재했습니다. 한 국립병원에서도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을 당한 신주영 씨. 12년 경력의 치위생사인 그녀는 벌써 6개월째 출근을 못하고 있다. 성희롱 고발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어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기 때문이다. 이게 항우울증이 아니라 항우불안제, 그리고 양극성 장애야, 그리고 3월 9일 날부터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사건은 올해 초 있었던 치과팀 승진 축하 회식 자리에 병원의 실세라는 한 부장의사가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일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다 서로의 대화를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앞으로 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더니 저한테 뽀뽀를 하더라고요. 질퍽하게 이렇게 뽀뽀를 하고 뭐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하더라고요. 올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었던 주영 씨 부부. 당시 그녀는 몸을 조심하던 시기였다. 그때 시점이 되게 중요했던 게 임신을 하려고 그때 배란일까지 받아오거든요. 이제 계획 임신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국가공무원 신분인 신 씨는 성추행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직의 특성상 상관에게 주요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혜태 선생님이 이 얘기를 건너서 들었으면 혜태 선생님도 기분이 나빴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건너서 들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고해야 되잖아요. 저는 보고 체계에는 공무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치과 과장인 박 과장이 다른 경로로 이 사건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성추행 가해자인 정 부장 앞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수련이들을 모아놓고 본 적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상하다, 이상한 애야. 아기를 갖고 뽀뽀한 게 아니고 선의를 갖고 좋은 마음에서 뽀뽀를 해준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상한 애다. 피해자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신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다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신 씨가 이상한 사람이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며 비난했다고 한다. 저는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 없이 그냥 순식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박 과장은 피해자인 주영 씨를 호출해 가해자인 정 부장과 직접 대면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심지어 피해자 신 씨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정 부장과 단 둘이 남겨두고 자리를 비워주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신 씨는 그날 병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박 과장은 여전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말 억울해요. 순식간에 거짓말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그게 제일 화나요, 진짜로. 지어내려면 좀 더 과하게 지어내지 뽀뽀 두 번으로 지어내겠어요, 진짜로. 피해자한테는 적어도 그렇게 대처를 해서는 안 돼요. 이 사건도 강제추행이잖아요. 네, 강제추행 피해자인데 추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이 가장 끔찍하거든요. 특히나 가해자가 지금 상급자이고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만나게 한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전문가는 피해자인 신 씨에 대한 최소한의 그리고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를 조용히 불러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듣고 어떤 조치를 바라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확인해야죠. 해서 바로 병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가해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든 뭐든 적법한 절차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중간 관리자는 가해자인 윗선 사람과 더 친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편을 든 거예요. 이후 문제가 커지자 가해자는 집으로 찾아와 공개 사과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던 박 과장의 사과 역시 받지 못한 상황. 신주영 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루머가 그 3일 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돈, 저보러 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더러운 소문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다녔겠어요. 꽃뱀이냐, 돈 받으려고 그러냐, 몸 굴리냐, 뭐 등등 뭐. 그녀는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정 부장과 박 과장에 대한 보직 이동과 보직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얼마 뒤 신 씨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자신을 형사 고발했기 때문이다.
임플란트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혐의였다. 임플란트가 개수를 오버 신청이 됐대요. 그거를 말도 안 해주고 일단 사표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임플란트에 대한 투서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저는 이행 보조자거든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의사의 토를 달 수가 없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그렇게 고발까지 하신 거 보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제 주관적으로는 보복성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후 몸무게가 7kg이나 빠졌다는 신주영 씨. 그녀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이 싸움에 달려있다. 우리는 가해자를 만나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부케 했다. 많이 민감해져. 제가 여기까지 안 했습니다. 입장을 아예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 저도 인권이 있죠. 그러니까 인권이 있죠.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저 일단 민감한, 민감하게 지금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인력처럼 하신 건 맞죠? 병원 측은 가해자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정상 처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사건 나고 나서 가해자들은 다 징계지에서 딴 데 다 징계를 시켜놨고요. 그럼 지금 이제 국가인권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는 검거된 이행 사항을 올려놨어요. 지금 이거 수사 중이고 뭐 인사하고 사건도 걸렸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는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신주영 씨를 형사 고발한 것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있는지 물었다. 이거는 성추행과 별개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고발하다가 그게 이제 하다가 이제 초에 그게 성추행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일과 과정에 겹친 것 뿐이지 뭐 그분을 타겟으로 병원에서 뭐 형사 고발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보복성 조치는 아니다. 네. 근데 전부터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겹쳐서 그게 된 거지. 결국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고 참고 넘어가 볼까 하다가 이 중간 관리자들로부터의 압박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하고 이 중간 관리자들이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초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현재. 이제 우리가 여지까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뭐 격리랑 징계만 고려했던 점인데 그 민감성을 조금 더 발휘한다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회사가 방지하는 것도 회사의 역할인 거죠. 그 피해자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조사 관련해서는 회사 기구 내에서 할 거니까 이거 혹시 뭐 가십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성폭력에 대한 뭐 그 가해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동료 직원들이 어떤 취해야 되는 입장이나 태도들이 좀 분명해지겠죠. 우리 신혼여행 때 아내의 밝은 성격에 반해 결혼했다는 김정우 씨. 그는 힘들어하는 아내를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한다. 지금 건강도 많이 좀 잃어버렸고 또 지금 앞으로 2세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다 지금 뒤로 밀렸는데 그 밀린 것도 지금 언제 회복될지 알 수도 없고 소중한 직장인이에요. 그분들이 아끼시는 것만큼 저도 그 병원을 아끼고 다시 못 돌아가게 될까 봐 매우 염려되고 12년을 한결같이 다녔던 직장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신 씨. 지금 그녀가 바라는 것은 회사로 복귀해 예전처럼 다시 바쁘게 일하는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지난해 이곳의 한 인턴 사원이 자신의 상사를 상대로 수백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중견 투자자문회사인 뉴욕 글로벌 그룹의 CEO 벤자민 웨이. 보우벤은 상사인 웨이가 네 차례나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은 원고인 보우벤에게 200만 달러의 보상금과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 측 변호를 맡았던 데이빌 레트너 씨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덕분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다고 말한다. When
the acts of a defendant is found to be based on malice, based on extraordinarily bad behavior, then the victim is entitled to recover damages, not only to compensate her, but to punish the defendant. The law puts that burden on the corporation, on the employer, to make sure that people within the corporation behave properly. And in this particular case, since he admitted that he was the corporation, basically, and since they didn't do anything, the corporation outside of him didn't do anything to stop his sexual harassment or stop his retaliation, that's why the law found that they were responsible also. 미쓰비시 사의 미국 공장에서 약 300명의 여직원들이 성희롱당한 사건에 대해 내려진 3,400만 달러의 배상금 결정은 미국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됐다. 또한 몇 년 전 미국의 유명 의류 브랜드인 아메리칸 어페럴사에선 CEO인 도브차네가 성추문에 휩싸이자 그를 해임시켜버렸다. 미국에선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을 강하게 묻는 분위기다. 전문가는 직장 내 성폭력이 피해 여성들에게 깊은 내상을 남기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권위라든가 아니면 의미적인 힘들은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늘 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그런 불안감을 늘 자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을 악용하는 것보다 이런 추상적인 힘, 그런 권위적인 힘을 악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적으로는 안 좋고 그리고 죄질이 나쁜 것으로 외국에서는 취급되고 있고요. 지난 1987년 우리나라에서도 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 즉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법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안만으론 직장 내 성폭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가 설령 노동을 판다고 해서 그게 인격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를 못하면 무시해도 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쟤는 나보다 아래 직원이니까 반말해도 되고, 내가 조금 농담하면 들어줘야 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잘 웃는 게 사회성이 좋은 거고, 아이고 얘 됐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친구 됐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윗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무례라면 아랫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정도의 예의를 우리는 서로 교육해 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이제는 그런 정도의 사회적 수준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제작진에게 임플란트 횡령 배임건은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 9일부터 조사하던 사건이며 두 사건은 별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례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직장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역시 직장을 너무 사랑하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노사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겉모습은 성범죄일지 모르나 피해자는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는 권력 관계와 갑을 관계가 녹아 있다고 평합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대상이 말단 여직원이 아니라 한 회사의 사장이었다면, 그리고 임원이었다면, 그럼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오늘 피드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